예, 안녕하십니까. 반도네온 만들고 수리하는 오희주입니다. 오랜만에 근황을 전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켭니다. 오늘은 일요일 12월 26일이고요. 늦었지만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는 딱히 대단한 계획을 하진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태리도 가고 프랑스 아비뇽도 가고 저번 주에는 3주 동안 이제 파리에 가서 신나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좀 일을 너무 빡치게 하고 와서 3주 동안 거의 하루 딱 쉬고 하루도 쉬는 게 내가 쉬겠다 해서 쉰게 아니고 그 공간 빌려주던 올리비에가 이제 자기 부인이 온다고 이제 집 청소한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연휴에서 딱 하루 쉬고 쉰거 발렌시아 가서 쉬긴 했죠. 푹 쉬진 못했지만 하여간 파리 가서 수리를 꽤 많이 했고 페르에 발음이 어렵네요. 올리비에가 발음 교정해 주려고 막 했었는데 하여간 페르의 반도네온을 거의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아, 정말 그 반도네온 때문에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하여튼 많이 그 악기를 수리하면서 좀 많이 배웠고 또 하여간 다라기보단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런 뭐라고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일하는 거야. 맨날 똑같은 거를 회사에서 반복을 하니까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커다란 뭐라고 되죠? 위기 상황이 없는데 파리에 갔을 때는 제가 쓰는 제 작업실도 아니고 공구들이나 재료들이 다 갖춰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연주자가 보통은 이제 악기 상태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악기 사진 내부를 좀 찍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제 빼먹게 된 뭔가 이제 판이 이제 갈라졌는데 그걸 이제 붙이려면 이런 클램프라고 이제 조여주는 공구가 필요한데 그걸 갖고 가나 말아야 되나 항상 그래요. 어딜 가나 이거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씨 짐이 많아서 이제 설마 안 필요하겠지 하고 놓고 가면은 꼭 그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또 그걸 수리하려고 발악을 하고 여튼 이번에도 수리하면서 식은땀 나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하여간 고생이라기보다 뭔가 약간
게임이나 만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거의 죽을 정도로 이제 고통을 받다가 뭔가 각성을 하고 이제 필살기를 배우는 그런 느낌이랄까? 파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 그래서 파리로 이사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파리에 뭐 여기 살 때는 뭐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연주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뭐 악기 수리가 많이 필요한지 몰랐었는데 파리 연주자들도 꽤 많고 다양하게 뭐 세계 정상급 연주자도 있고 뭐 중간 연주자도 있고 뭐 아마추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도 있고 악기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은 수리가 필요한 악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파리도 이사를 할까 생각을 해서 뭐 올리비에나 뭐 페르나 여러 다른 연주자들이랑 얘기도 좀 해보고 고민 상담을 좀 해서 파리도 이사를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뭐라 해야 되죠 난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사하는 거는 짐이 좀 있지만 뭐 그거에 이삿짐 업체 뭐 한 돈 1,000유로 주면은 뭐 이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독일 영주권이 있는데 파리도 가면은 영주권이 이제 소멸이 되고 뭐 파리에서 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라는 게 뭐 독일에서도 그렇지만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입장에선 취직이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거나 뭐 그 외에도 콘서바토리에 아예 조율사로 이제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 모르겠고 물론 불어도 새도 배워야 되고 뭐 그런 거는 뭐 다 배우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 비자나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그래서 이제 뭐 사장이랑 뭐 얘기를 해서 파리에 약간 지점식으로 갈 수 있을까 뭐 했는데 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독일에서 독일 사람이 월급을 이제 프랑스 쏴준다는 게 뭔가 복잡하고 이제 유럽 연합이지만 사장도 왠지 귀찮아할 것 같아요. 하는 거 봐서 여태까지 저한테 한 걸 보면은 귀찮아서 뭐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하나의 이제 선택지가 이제 독일 시민권을 따서 독일 사람이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아무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이제 독일 사람이면 독일 시민이면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뭐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아무리 뭐 한국 영주 독일 영주권이 있다고 쳐도 저는 어차피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일 시민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따는 거는 그렇게 막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외국인청에 물어봐야겠지만 아마 몇 년 모르겠어요. 뭐 법이 뭐 다양해서 봐도 뭐 8년을 살아야 뭐 자격이 주어지고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이제 조건이 있지만 한국 사람에 대한 뭐 자부심이란 게 뭐 크진 않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모르겠네요. 기본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시민권을 따면 이제 이중 국적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제 버려야 돼서 제가 뭐 스티브는 아니지만 뭔가 좀 그렇습니다. 가족 호적에서 사라진대요. 보니까
그럼 아예 한국에서 이제 제가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 삭제되고 이제 독일에 이제 헤어 오라는 새로운 독일인이 태어나는 뭐 그런. 그래서 이거 파리도 왠지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클링엔탈에는 뭐 직장은 있지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연주자도 없고 뭐 연주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원래는 정말 학교를 졸업하면 돌아가려고 했고 뭐 어쩌다 보니 뭐좀 직장에 다니면서 눌러 살게 되고 뭐 영주권도 얻었지만 클링엔탈에 사는 거 오랫동안 사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 별 그렇다기보단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그런 곳인데 파리가 제가 봤을 때는 반도네온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파리가 유럽 반도네온 문화의 거의 핵심 수도라고 해야 되나 중심지라고 해야 되나 뭐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아무리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해도 여전히 뭐 파리가 유럽 내에서는 뭐 반도네온 쪽으로는 뭐 수십 년의 역사를 이미 쌓은 곳이기 때문에 파리도 가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내년이면 2021년인가요? 이제 곧 있으면 저도 뭐 믿기진 않지만 40이 되려 합니다. 40 38이니까 부록이라고 하죠. 40 뭔가 유혹에 넘어갔는데 유혹에 유혹을 물리치는 하여간 뭐 부록이라는 뜻이 뭐 공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헛소리만 하네요. 좀 요즘 생각하는 고민은 일단 그겁니다. 파리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독일에 산 지도 이제 거진 10년이 됐는데 뭐 파리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파리가 너무 사람도 엄청 많고 막 복잡하고 막 아우 치워. 3주 동안 있었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냥 삭막하고 힘든 도시라고 해야 되나? 조용한 클링엔탈이 저에게는 사실 좋은데 사람이 좀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아야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 발렌시아 가서 다니엘 비넬리도 만나고 발렌시아 관광 좀 하고 이제 내년 2월에 다시 이제 가서 발렌시아로 갈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다니엘 비넬리랑 이제 부인 폴리 페르만이랑 다니엘 비넬리 님이라고 해야 되나? 비넬리 님 댁에서 한 이틀간 머물렀는데 좀 많이 새롭다 이거 하여간 좀 비넬리 선생님 뭐라고 해야 되나 비넬리 선생님이 영어를 못해가셔가지고 제가 막막 어떻게 해보다가 구글 번역기를 핸드폰에 깔아두었는데 뒤에 사용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 쓰니까 좀 말이 좀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저한테 한국어로 메시지 보내고 좀 신기했습니다. 구글 만세, 유튜브 만세. 비넬리 씨랑 이제 폴리페르만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많이 친해져서 앞으로도 뭐
뭔가 계획 같은 거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네요. 에이, 클린탈 벗어나야지 좀뭐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텐데. 저는 좀 악기 제작도 그렇지만 약간 공연을 기획하고 뭔가 이런 걸 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클래식 기타 동아리 있을 때막 연주회 준비하고 하는 것 재밌었거든요. 막 돈 모아서 이제 대관하고 뭐 포스터랑 팜플렛 만들고 막 이런 걸좀 해봤던 경험이 있는지라.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추어적인 쪽이고 뭐 프로의 세계에서는 뭔가 페이퍼워크도 많을 테고 막 복잡하겠죠. 그런 걸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올리비에 마노이네 집에 거의 한 3주 동안 기생충같이 정말 기생충만 거기에서 이제 수리하고 막 맨날 올리비에랑 술 마시고 얘기하면서 놀았는데, 올리비에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 같이 인터뷰를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언제 이제 비디오로 만들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컴퓨터가 후져가지고 이 맥북 에어 2011년이랑 쓰는데 한 10년 넘었네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하나 살까. 근데 돈이 없으니 이제 악기를 좀 팔아야 될것 같고. 돈을 좀 벌어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부러 좀 돈을 많이 안 벌었습니다. 많이 벌수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욕심을 섣부르게 욕심을 내다보면 탈이 날 수도 있는 거. 물론 제 주위에 있던 뭐 올리비에나 뭐 다른 사람들이 하, 왜 개고생하고 돈은 많이 안 받냐 막 뭐라고 하고 막. 아니 왜다 나한테 돈을 어쩌고저쩌고 막 스트레스를 주는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세이노 선생님의 가르침을 저는 뭐 믿는데, 이익이란 뭐 원가 빼기 뭐 원가 곱하기 뭐 어쩌고가 아니고 이제 이익이란 신뢰도 곱하기 고객 수라는 게 진정한 이득이라고 합니다. 세이노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저도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여러 사람들 만나고 고객 수를 늘리고 고객 수 그리고 신뢰도 열심히 일을 해서 막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 약간 뭐 일부러 보이는 척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밤새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똥싸도 안 가고 막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돈을 준다고 해도 돈 솔직히 돈을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휴가를 탈탈 털어서 휴가로 간 건데 어떻게 된게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제가 몇년 이제 시작한 지몇년안 됐지만 고객 수를 늘리고 그 신뢰도를 높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뭐 이득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하여간 지금은 계획대로 돼가는 것 같긴 합니다. 고객 즉 이제 많은 반도네온 연주자들을 유럽에서 많이 만났고 좀 친해지고 신뢰도도 많이 좀 쌓았고 나름 열심히 정말 피 터지게 노력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를 쌓았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돈을 막 주려고 막 사람들이 저에게 막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고 일부러 좀 뭐라 해야 되죠? 하여간 좀 템포를 조절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막뭐 아니 왜 바보같이 돈도 안 받고 막 그러냐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저도 다 계획 있는 사람입니다. 돈 좋아해요 정말. 그러니까 좀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 주시길. 저 주변에 이제 약간 뭐 여러 가지 돈을 벌 계획들은 많으니까요. 내년에는 좀 그거를 이제 조금씩 그 여태까지 머릿속으로 이제 계획한 것들 하나씩 이제 뭐지? 보따리를 푼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왜냐면 제가 저를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신뢰도도 없다면 제가 뭘 하든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저의 존재를 많은 유럽의 연주자들에게 좀 각인을 했고 몇 년간 거의 고생을 해서 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수금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뭐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나 잘하세요. 네, 저는 뭐 알아서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좀 고생을 좀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2주간 공방에서 혼자 일을 할 예정이고 같이 일하는 그 독일인 분이 휴가를 가서 저는 이제 휴가를 다 써서 원래는 이제 연말에는 회사를 이제 닫는데 독일이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노렸죠. 이제 혼자서 조용히 일하고 싶어서 일할 거는 많고 주절주절 얘기했는데 내년 그리고 좀 건강이 아니고 이제 생존의 문제라서 마음을 다잡고 좀 허리나 뭐 건강에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된다기보단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아껴 쓰고 퇴사도 뭐 내년 시민권을 따려면 몇 년을 더 있어야 되니까 더 다녀야 할 수도 있고 마이스터도 제가 봤을 때는 마이스터가 뭐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연주자들이나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뭐이왜 따야 되는지는 좀뭐 의문이지만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스터도 따야 되고 복잡합니다. 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당연한 거지만 어렸을 때 알았으면 좀 영악하게 살걸 그냥. 그리고 뭐아 이건 따로 영상 만들어야겠네. 하여튼 파리에 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왔고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뭐 사우나까지는 안 갔지만 밥도 먹고 뭐 그리고 굉장한 수확이
약간 연주자들끼리의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정치 싸움 이런 거를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뭐 이건 발설해서는 안 되는 너무 민감한 이야기들 올리비에랑 있다 보니까 뒷담화를 겁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 뭐 조심해야 되고 뭐 누구가 사이가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재밌죠. 꿀잼입니다. 꿀잼. 저는 이제 다 합니다.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수학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연주자들 간에 뭐 보이지 않는 암투 뭐 이런 거 몰랐으면은 나중에 이제 진짜 클라죠, 클라. 지금 좀 알았으니 이제 앞으로 조심해서 이제 어떻게 그 연주자들 가운데서 처신을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았습니다. 굉장한 수학이에요. 이거는 뭐 돈 내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한국이나 뭐 외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 있으면 다 정치질하고 뭐 정치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뭐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뭐다뭐 무슨 뭐 천사들처럼 뭐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뭐 이런 거는 성경책에나 있는 얘기. 중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안 좋은 모습이 있다고 쳐서 뭐 그거에 대해서 아막 슬퍼하고 뭐 괴로워하고 그럴 게 아니고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거. 대한민국 정치도 뭐 그렇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아뭐 이게 뭐 인간 말종이라니 뭐 이런 거보다 보다는 뭐 사람도 막 죽이고 하는데 뭐 새로운 일입니까? 뭐 사람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나쁜 면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게 속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착한 사람을 표방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성인군자. 공자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뭐 이렇게 사는 거고 쓸데없는 얘기 또 한참 했네요. 연말이라 좀 연말이라 뭐라 해야 되죠? 좀 차분해지는 그건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죠? 잘 될수록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좀잘 나간다고 깝치다가 바로 뭐라 해야 되죠? 퇴출은 아니더라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하, 뭐 스트레스 받는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저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뭐 무슨 장염을 피하기도 아니고 뭐. 그 예전에 비행기 게임에서 막뭐 이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피하는 뭐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막 그런 느낌. 여튼 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또 출근해서 그래도 뭐 혼자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애가 싫어가지고 일하러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때려치고 싶은데 하여간 돈 벌려면 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방세도 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쌀 사야 되고 물 사야 되고
모두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보기 저희 회사에서는 원래 매년 마다 이제 회식같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그 에데카라고 슈퍼마켓 굿샤인이라고 이제 40유로짜리 그 카드 줬어요. 그걸 내일 장이나 보려고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봅시다.